어디가 의자도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도출돼서 보여요. 의자 옆이네요? 부엌에 있는 바로 이 하얀 의자요? 의자 쪽이 비춰지네. 창에 비친 모습이 오른쪽이니 실제로는 왼쪽에 있는 이 의자에 의문의 형상이 있었을 거라고. 잠바를 제가 그날 밖에 나갔다 와서 여기에 걸쳐놨었어요. 여기 혹시 이 옷 말고 다른 것들 걸어놓는 것들 좀 있나요? 아, 네. 수건이나 뭐 애기 옷? 옷? 뭐 이런 옷을 것들. 여러 개.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날. 평소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많이 걸쳐놓으시죠? 네. 이런 데다가. 아, 흰색이네요, 이런 이게. 걸쳐놓으시죠. 이게 지금 검은색 옷 하나만 있다고 해도 흰색은 나오지가 않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든지 이게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옷하고.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같은 각도로 카메라 준비 완료. 모르겠으면 어떻게 있었는지는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진과 비슷하게 외투를 올려 보는데 어째 뭐가 좀 나왔나요? 일단은 한번 와서 보시겠어요? 뭐 있어요? 다 유사한 패턴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게 흰색에 외계인 같지만 아이고. 일단 얼굴형이 나왔다. 얼굴형 있네요. 감 잡았어. 이번엔 흰 옷을 꾸겨 눈, 코, 입을 만들 차례. 눈, 코, 입이 주름이라고요? 주름의 모양과 각도 그리고 무서워, 그림자까지 한치 오차 없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맞지. 아, 이런 식으로. 아, 우연히 결코 쉽지 않은 실험. 무려 5시간 동안 반복된 수백 번의 촬영 끝에 이렇게 주름이 있었다는 거죠. 옷에 어둑해진 밤 창가에 비친 묘령의 여인이 진짜 있다. 있어. 아까 비슷하다. 있어. 실제 원본과 비교해 보니 무표정한 얼굴과 창문에 반사돼 겹쳐 보이는 모습까지 정말 비슷하죠? 비슷해요. 똑같아요. 와서 한번 같이 보세요. 야, 귀신이 닦여. 대박. 귀신으로 나왔어요. 대박. 신기하죠? 저렇게 되는구나. 귀신 아닌 것 같습니다. 수건이에요? 옷을 잘 개야겠네요. 수건. 그러니까 저 옷 걸쳐 놓으실 때 뭔가 안에 배경이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흰 옷과 검은 외투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아주 희귀한 얼굴이라는데. 저렇게 눈, 코, 입 같잖아요. 일단 조명 상태 위에 그리고 옷이 이렇게 놓여진 상태 안에 흰색 옷이 있고 또 촬영 각도상 빛반사로 인해서 여기 음영들이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진이 만들어지는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에서 찍힌 이런 현상들은 또 확률상 굉장히 찍기 어려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도 구겨진 흰 옷을 의자에 걸어놓고 그쵸. 무심결에 벗어둔 검은 외투 때문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사진이 탄생했을 거라고. 귀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